네, 안녕하세요. SH 뉴스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봄비도 촉촉하게 내리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지만 그래도 옷차림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낮에는 조금 덥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오는 계절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반가운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SH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의 4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공사가 한국과 러시아 간 주택 도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서울과 모스크바가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서울 모스크바 주택 도시 포럼을 발족했는데요. 지난 5일 포럼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주택 건설, 도시계획, 재개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한러 전문가들의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2017년부터 낙후된 모스크바의 저층 조립식 주택인 흐르쇼프카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극 항로 배후의 신도시 및 극동지역의 여러 도시에 스마트시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의 풍부한 도시개발 사업 경험, 마곡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공사는 올해 2월 모스크바 소재 도시계획 및 설계기관인 스트렐카 연구소와 모스크바 주택 재개발을 비롯해 추후 극동항만 스마트시티 구축, 북극항로 경유도시 개발 사업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었죠. 공사는 올해 여름 제1회 서울 모스크바 주택 도시 포럼 개최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러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양국 간 도시건설 분야 발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양국의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들을 회원으로 초청해서 도시 및 주택 부문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에 나섭니다.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건데요. 바로 고객 만족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4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주 동안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공모전 주제는 하자 접수, 주거 상담 등 공사 업무 전 분야에 걸쳐 고객 불만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입니다. 창의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골고루 갖춘 우수한 제안 총 6건을 선정해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드릴 예정인데요. 상금은 대상 1명 150만 원, 최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우수상 3명 각 50만 원입니다. 네, 공사는 공모전을 통해 제안되는 여러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실제 서비스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에서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내용을 적고 공모전 전용 메일인 csideo@i-sh.co.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네, 공사는 시민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고객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자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고객 만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도 고객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스마트 시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SH 어반스쿨 2기의 운영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SH 어반스쿨은 공사와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20년에 파일럿으로 운영되었었는데요. 성공적으로 개최된 덕분에 올해부터는 정규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죠. 대상자를 청소년부로 확대해서 주거권 인식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부터 새로워진 운영 계획을 소개해드릴게요. 주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청년과 청소년에게 교육과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SH 어반스쿨 2기는 지속가능한 도시 이슈에 전문화된 글로벌 청년 인재풀을 형성하고 설립 초기 목표였던 해외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거주 대학생 24명과 고등학생 25명 내외로 대학생은 4월 23일부터 고등학생은 하반기 중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곧 모집하는 대학생부의 활동기간은 5월 26일부터 3개월간 운영됩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주거권에 대해 직접 듣고 보고 말하는 강연, 답사, 포럼 통합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모집 예정인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박 3일간의 제주도 주거권 답사 여행 또는 대학생부와 같은 주 1회 참여 아카데미 형식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 SH 어반스쿨 2기는 참여자들이 직접 소식을 전달하는 전용 블로그도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상반기 모집이 진행되는 대학생부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과 정확한 사업 일정은 곧 올라올 모집 공고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로드하자마자 반응이 뜨거웠던 영상이죠. 더 센 신입사원들의 거침없는 입단, 신입사원 시즌2 1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천주임님도 선배 MC로 등장했던 그 영상이죠? 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반응들은 잠시 후에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를 통해 만나보시고요. 톡톡 튀는 현장 비하인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그 SH... 아, 힘들어요? 다녀보니까 좀 SH 이런 게 좀 좋다. 저희가 신입이라서 아직은 학교 다니는 느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다는 거. 거의 손에 멍이 드셨다고. 네, 우리 오늘 손에 멍 들지 안 들지 한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주임님. 아, 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 자, 전 진심 진짜. SHF. 아, 뭐요? 아, 아파 근데 아프다. 아, 그쵸, 아프죠. 와,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직무 소개 영상을 가장한 매력 발산 영상 아닌가요? 아, 다들 조심스러운 와중에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선배로서 긴장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없었으면 긴장이 더 많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 영상의 양념은 바로 대천주임님의 치고 들어오는 멘트 그리고 저 거짓말 탐지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댓글도 같은 생각이신지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영상, 방금 비하인드로 소개해드렸던 신입사원 시즌2 1편 영상입니다. 여차하면 등장하는 거짓말 탐지기와 신입사원분들의 재치가 돋보였던 삼행시까지 정보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아주 많았던 영상이죠? 네, 과연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은정님, 다른 공공기관 인터뷰보다 훨씬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입사하고 싶게 만드는 인터뷰라고. 예. 네, 이병민 사원님의 비주얼을 칭찬하는 댓글도 많이 보이네요. 여기 에디님은 스비 이병민 사원님 정말 비주얼이 출중하시네요. 앞으로도 열일해주세요. 물론 얼굴 말고 업무를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가운데 분 진짜 잘생기셨네요 라고 하신 유정현님, 택지의 완판을 부르는 얼굴이라고 하신 정진우님, 지인분들이 많이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이병민 사원이 예쁨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는 게 댓글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링몽님께서는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저런 사람들이 공기업 가는구나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다들 선하고 선남 선녀의 일 잘하는 얼굴이죠. 저까지 포함인가요? 여기 예비 출연자분도 댓글 달아주셨어요. 김기리님께서 시즌3에 너무 출연하고 싶으시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저란인재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기리님, 제가 인터뷰할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자, 이번에는 SH콕 속 시원한 번역기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 기다렸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대굴대굴님의 댓글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공고 한번 보면 진짜 저런 거 일일이 찾아보느라 고생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공감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좋아요를 5분이나 눌러주셨어요. 그러네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진짜 속이 시원하네요. 번역기 인정. 아이고,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구독자분도 보이네요. 상엽님께서 SH공사 청신호TV 유튜브 채널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완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기 나예요님은 이런 영상 좋아요, 쏙쏙 잘 이해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앗몬드님, 척척박사가 말해주는 느낌인 것 같다고. 예. 이외에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뉴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SH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